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고 참 전달해야 할 거는 많고 이래가 보온이 진짜 생대추 시장을 석권할 때 참 어렵게 했잖아요, 그죠? 할 때 언젠가는 사과대추가 시절이 오겠다라는 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대추에 작은을 대추에 비가림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과대추도 하게 되지만 생대추를 비가림을 하면서 백화점 바이어들이 제가 이제 생대추 작목 반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앉아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할 분을 다 모아서 작목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가림 하는 시설이 우리 작게 포도처럼 아까 말씀드린 간이 비가림이 아니고 되게 큰 턴을 한 5m씩 되는 그런 비가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나무가 되게 높습니다. 경사는. 거기에다가 자르고 나서 비가림을 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1, 2년 겪고 이 비가림에서 보온만큼은 좋지 않지만 기존 큰 나무니까 생대추를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생산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박람회입니다. 이 어떤 직거래 장터가 아니고 국제식품박람회. 우리나라에서는 좀 큰 게 킨텍스에서 5월달 해요. 서울식품산업대전이라는 게 킨텍스에서 5월달에 하고 11월달에는 코엑스 예, 푸드위크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있었는데 항상 국제식품박람회에 큰 곳에 우리나라에서 한 2회 정도는 반드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절 상품전이라고 해서 명절 대기 한 달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박람회가. 그게 추석 전에 한 달 전, 이제 구정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합니다. 아마 1월 달에 있을 거예요. 또 그게 또 코엑스에서 또 다른 업체가 또 주관회가 합니다. 국내에는 최소 4회 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국제 박람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다니는 게 올해 3월 달에 일본 갔다 오고 홍콩, 베트남 이 3개국에는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미주 쪽에 하고 이렇게 수출하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이런 박람회를 다니면서 많은 바이어와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백화점에 직접 나오는 MD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밴더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롯데백화점 나가려면 과일을 뭐 채관원이라는 중간 밴더를 끼고 하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 비가림을 했는데 이 바이어들이 보온에는 상당하게 좀 키도 낮게 주간형으로 키워서 아침에 딱 차고 수확을 하고 막 이렇게 정성을 다해요. 근데 우리는 나무가 되게 큰 나무에 비가림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명품으로 말하면 이어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보온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 바이어들은 경산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왜 바이어들이 장목반장이 나를 찾아와가 백화점에 납품해달라고 생대추를 그랬을까요? 뭐 홍보라 하기는 뭐 홍보는 보온에서도 다 합니다. 이 사람들 보온에도 정도 키운다 하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정보가 약한 건 아니거든. 아니요. 양은 여가 더 많죠. 보온이 이 약 한 70만 평 돼 있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5만 평도 안 되는데. 아 실내도 또 상사는 안 붙이면 상사. 예? 네? 네? 이것도 친환경 할 걸요. 또 아니요. 예? 네? 아,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주일 정도 빨리 나옵니다. 그죠? 백화점에 대해서 일주일은 되게 큰 거예요. S백화점 신세계라든가 뭐 갤러리아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백화점에는 안 주잖아요. 돌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날씨가 점점 더워갖고 격차가 한 5일밖에 안 나요. 과거에는 10일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뛰어갔느냐? 어디 갔겠어요? 제주도에 뛰어갔습니다. 제주도에 1년간
사과대추를 심어 봤습니다. 그것도 물어갖고 진흙창에다가 심었습니다. 실험을 해보려고. 어느 정도 빠른지. 예. 노지는 어떻게 되는지, 하우스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미쳤죠, 제가 아무 생각해도. 미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 분명히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빠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에 심었는데, 오, 이게 보름이 빨라요. 오, 이 자료를 들고, 저 진흥청에서 이제 실험 결과를, 그것도 이제 더부살이 했죠. 그 실험하는데 한 1,000만 원 내놔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 1,000만 원 부담 모합니다 그랬어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의 노지의 귤이 평당 5,000원도 모하는데, 예? 박사님, 좀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한번 해보자 그러다 해보는데 안에 있는 하우스를 빌리지는 못하고 더부살이를 하자. 낙엽가수니까 겨울 되면 그 안에 가온을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제 그때 전성정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화분에 큰 화분에 심자 큰 나무를. 그래서 그 큰 나무를 불을 다 떠서 대양항공편으로 그것도 20km 넘으면 안 되잖아요 한 그루에 다 보내고 찾아가 갖다 드리고 심고 노지에도 심고 서귀포에도 심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하니까 노지는 절단 나쁘고 안 되더라고요.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우스 안에는 보름이 빨랐어요. 꽃피는 시기부터 시작해 모든 게 이게 정상적으로 화분이 아닌 땅에라면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더 빨라지더라고요. 빨리 나오는 거는 지금 9월 한 10, 한 5일 되면 나옵니다. 예. 경사는 언제 나오냐? 9월 한 20, 한 5일 정도? 근데 경사의 온도는 확 높았다가 확 낮아지니까 일시에 익어 갖고 한 15일에서 20일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주도는 해양성 기후인데 가장 먼저 익어서 가장 늦게까지 나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근데 이제 이 바이어들을 떡 주무르듯이 앉아 주무는 시기가 왔습니다. 신세계 보내놓으면 롯데백화점 바이어가 내 점 살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이 제주도 분들이 판매를 잘 못해요. 그 많은 호텔 관광객 하루에 5천만씩 만 명씩 돌아오는 뭐 중국 아들도 막 돌아오고 외국 아들도 막 돌아오긴 하는데 그거를 잡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그런 안타까움 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한 6, 7년 정도 됐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한지가. 좀 미친 짓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이런 시기가 좀 맞는 것입니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을 목질화가 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책에는 다 흑백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목질화가 되고 이걸 꽃을 자르고 이렇게 살짝 당겨서 유인을 해버리면은 그죠? 나와버렸죠? 이렇게 눕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더 잘라가 돌아오면 됩니다. 꽃을 쉬어놓는 부분. 그러면 더 이 아이들이 더 빨리 가지가 굵어지기 때문에 과일이 달려도 처지지 않는 결과가 납니다. 만약에 처지면 이런 식으로 물병을 예를 들어 유인을 땅으로 한다면 저렇게 하고 신초를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캡도 나옵니다. 다 끼워서 유인을 해버리는 아까 이쑤시개 말씀하셨죠? 이쑤시개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쑤시개는 해보니까 바람에 한 번씩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던데 이런 클립을 해놓으면 또는 물병을 저렇게 달아놓고 이러면 수세 신거 옆에는 지금 사과대추가 아닌 기존 나무고 이런 거는 이제 사과대추 나무인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나와가 여기 잘랐죠? 그죠? 여기 아마 눈을 남겨놓고 잘라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막 유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은 다 됐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전문가들을 찍을 때는 뒤에 혼 친천을 다 대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습니다. 척지연장 원래 결과지 습성은 이렇게 요 새순 나오죠, 그죠? 기존 가지에서 이 기존 결과지잖아, 그죠? 기존 결과지는 이렇게 개장을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인데 이 개장을 할 경우에는 겨울 전정을 할 때는 이 정도에서 자릅니다. 여기에 자르면 요 눈에서 강하게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겠죠. 근데 이 밑에는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수세가 어떻게 된다? 예. 네. 남자 그 시기와 나무 끝의 수세가 옆으로 쳐지면 벌짱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잘라서 여기서 다시 예, 갱신을 내가 빼내야 되겠죠. 빼내는 방법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고 기존의 결과지에서는 이 신초를 빨리 5월 달에 잘라 주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잎자루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니까 그죠?
그게 영영생장하는 거를 뭐다?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신초를 5월 달에 잘라주는 거. 기존 결과지야. 1년생 되는 결과지는 뭐? 목지라가 될 때 끝을 자르고 유인하고 잘라 들어오면 되는데 기존 요게 결과지가 2년생 되는 이상 결과지는 거기에서 바로 눈에서 입자루도 나오지만 신초도 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5월 달에 신초를 바짝 잘라 주셔야 된다는 거. 잘라줘야 영영생장하는 게 생식생장으로 전환된다는 거. 자, 요건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들었고 3년차 하우스. 자, 저 5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가 아니고 5년생. 5년생부터는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예. 이게 예를 들면 똑같이 한 30kg, 40kg를 수확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도매시장, 전문가도 없는 도매시장, 도매시장 내면 한 5-6천원 킬로당 1회밖에 안 나올걸요, 평균. 근데 이걸 가지고 쬐매 좀 난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10,000원대가 넘습니다. 모든 과일이 10,000원 이상, 킬로당 10,000원 이상 넘는 과일이 잘 없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예. 네. 특별한 경우 아니고 잘 없습니다. 근데 직거래하면 킬로당 한 20,000원 넘어가죠. 예. 네. 그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복조대추입니다. 복조대추는 저렇게 새로운 강하게 이렇게 전정을 하고 이렇게 세워놓아도 잘 달립니다. 이해가 되죠? 잘 달립니다. 하지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절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달리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호르몬 관계에서 누이면은 더 착가가 잘 됩니다. 그래 항상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나무는 비슷한 성장을 합니다. 그런 호르몬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고 각도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나무를 되게 강하게 전정해갖고 새로운 신초를 옆에 놓여있죠. 그죠? 그쵸? 여기 놓여있죠? 요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기존의 나무는 어떻게 할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이런 방식을 써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추나무가 되게 강합니다. 나무 목질이. 강하기 때문에 왜 도장으로도 새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번개 맞은 대추나무가 들어다 나왔지만 지금은 뭡니까? 다 전주가 많고 뭐가 많아가 피대침이 많아가고 그런 나무가 없죠. 전기로 볼터 해갖고 막 강하게 해버리가지고 그거가 도장을 새기는데 안 새기더라도 대개 나무가 좀 단단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죠? 강하게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조 같은 경우에 또 강하게 이렇게 전쟁이가 산림장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추를 이렇게 재배하다 보면 여기에 뭐냐 하면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있죠. 요게 입입니다. 입이 달렸던 거. 이해하십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입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입이 이런 방향으로 입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자라 나오면서 입이 커지면서 꽃이 겨드랑이 한 두 개씩, 한 개씩 어떤 거는 이렇게 요 방향으로 됩니다. 되고 과일이 다 따먹고 입이 다 떨어지고 나서 겨울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수세가 좀 강한 쪽은 이렇게 입자루가 남습니다. 특히 끝에가 무슨 호르몬 때문에? 아, 완전 박사 다된 거예요. 옥신 호르몬 때문에 끝이 또 강하게 남습니다. 입자루가 강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중머리처럼 전정한다 그래가 제가 이름을 중머리 전정이라고 붙였습니다. 뭐 종교계에는 죄송합니다만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중머리 전정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신초가 나오고 그죠? 다 신초가 다 나옵니다. 하나씩 묵은 가지잖아 그죠? 이런데도 눈에 신초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런 입자루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이해 안 되면 정신없이 질문하십시오. 자, 이것도 결과를 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죠? 이건 복조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지금 느낄 수 없으니까 나무가 아까 심을 때만 말씀드리는 거 굵기에 따라 갖고 눈을 몇 개를 남겨놓고 자를 것인가 되게 굵은 것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많이 남겨놔도 관계가 없다. 그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키우고 나머지는 다 따는 게 아니고 끝만 적심해버리고 입만 확보하고 하나만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만 키우는 겁니다. 그런 그 정도만 수세 관리만 알 줄 알면 됩니다. 그것만 읽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나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을 때 신차가 얼마나 됐을 때
도장기 발생이 얼마나 됐을 때 나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거는 지금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공부하실 때는 한 번 더 시간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 판단하는 거. 이거는 기존에 아주 큰 나무를 이렇게 강하게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다가 다시 여기에다 다시 가지를 받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요 세 가지가 나왔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죠? 여기에다 다시 요 눈이 있죠. 톡톡 튀어나온 눈이 있죠. 이래서 다시 다 신청화 나오는 겁니다. 그걸 키워나가면서 결과지 갱신도 하고 예를 들어 이놈을 여기에다가 콱 자르면요. 이 굵은 걸 여기에다 자르면 여기서 다시 터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목질해야 될 때 꽃을 자르고 누이고 잘라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갱신을 해나가면서 대추나무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나무가 1000년 사니까. 예. 네. 관계없습니다. 오래 삽니다. 대추나무 오래 사는데 이걸 계속 여러 가지를 갱신하면은 위에는 젊죠. 이거는 지금 요 정도 되면 한 30년, 25년,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게 2년, 3년 차이기 때문에 되게 젊죠. 젊기 때문에 과일이 젊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차 과일에 사과 대추는 좀 덜 합니다만은 기존 작은 알 대추는 1년생 가지 신초에다가 많이 답니다. 보온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결과지를 만들어서 다 하는데 1년생 가지에 과일을 달면 과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고, 뭐 대추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끝이 이렇게 빼쭉합니다. 근데 2년생 가지부터는 가지가 늙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나? 가만 이렇게 과일 모양 이렇게가 끝이 약간 속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다 끝이 쑥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온을 제외하면 전장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다? 기존 결과지에다가 착가를 시켜서 수는 5월달에 다 따내버리죠. 새순 자르기 다 해버립니다. 5월달에. 결과지 갱신은 1년에 그 큰 나무에 한두 개 정도만 결과지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착가를 많이 시켜서 건대추화 시키는 거죠. 그런 게 생대추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다음에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앉아 눈에 쬐매시 보이시죠? 뭐닥 하는 게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제 농장부터 소개가 쫙 지나가겠습니다. 20분 만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기농이었습니다. 외부의 교육사업이라는 이런 사업도 좀 했었고요. 했는데 IMF 때문에 잘 나가던 사업을 큰 회사에 다 인수인계 해주고 남자한테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약병 들고 산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 한 15개월을 못 죽고 살다가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는 농사는 부모님이 지으시고 저는 임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대추를 하다가 나중에는 복숭아를 이제 아버지 건강 문제 때문에 복숭아를 다시 다 받아서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는 아버지가 역시 대추 쪽으로는 달인이십니다. 그런 환경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시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간변단체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간변단체를 안 좋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 농사에는 집이 잘 안 되고 가니까 이 농사 방법이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배우는 데 농사 쪽으로 배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좀 달랐는데 아버지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아이너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은 정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사업 준비를 해갖고 전자상거래를 해가 2007년도부터 복숭아를 전자상거래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국 복숭아 사랑 동호회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전국적으로 이제 단체를 만들고 지역 단체를 만들고 복숭아는 지역마다 단체가 있어갖고 홍콩이나 이런 쪽에 수출을 지금 합니다. 생물로 비행기 태워서 보냅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 대추는 저는 대추 직거래를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봄에 농업회사법인 한반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다른데요. 복숭아 한 3,500평, 대추 한 3,500평 정도, 한 7,000평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회사법인 만들고 원래 생각한 게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복숭아는 사로잡아, 맛과 향기를 사로잡는다. 이러가. 아마 제가 매거진 한 부씩 이렇게 두 분 보시라고 한 부씩 드렸는데 제일 뒷면에 보면 사로잡아의 박스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애플즙에, 애플즙에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이라는 사과와 주주비가 영어가 대추입니다. 줄여서 주배가 애플주배, 사과대추라고 상표 등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주배주배, 대추칩을 브랜드를 만드는 게 주배주배. 2014년도에 대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 대전 나갔고 장관상을 안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산림청에 우리 그 선물 세트 안에 매거진에 보면 있을 겁니다. 선물 세트를 가지고 유망수출 발굴대회 나가서 또 산림청량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 해외 박람회 다니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한 8천만 원 정도의 그 상을 받았어요. 그거 이제 지금 또 해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또 11월달 그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그 6차 산업 경진대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장관상 받습니다. 회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예, 상복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지능생에 가서 또 우리나라 ICT 분야에 또 최우수상은 못 받고 우수상 5일날 또 받으러 갑니다. 상이 좀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보면 이제 제 회사 이름은 지금 과거에는 클린 한반도인데 지금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반도 이렇게 바뀝니다. 브랜드가 있고 제 명함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대추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있으면 3002-7666입니다. 제 010. 안 그러면 한반도 농원이라고 이렇게 한반도 농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농장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브랜드 그죠? 농원 한반도가 한반도 사로잡아 복숭아 브랜드 그죠? 그다음에 경산에 요거는 이제 건대추 쪽으로 해가 경산은 브랜드화 돼 있으니까 요거를 건대추 쪽으로 해가 포장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주배주배 애플주배 그다음에 주배주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는 상품 같은 거 저 이렇게 포장해가 이런 거를 명함만은 크기인데 접을 수 있도록 해가 넣어주는데 저 가끔가다 엽서도 이렇게 적어서 포장에 던지지 마세요 하고 엽서도 가끔 적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선별할 때 이렇게 선별 복장도 있습니다. 예, 미쳤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가 깔끔하게 좀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요거는 서울의 가로 판매대 신문 판매대 아시죠? 요걸 보고 제가 농장 가에다가 무인 판매장을 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지어갖고 여기서 돈을 돈통에 넣고 이렇게 구매해가는 요거는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택배할 수 없는 것들을 한 2kg씩 담아서 무인 판매대 놓고 직접 되게 많이 팝니다. 근데 이거를 상인들한테 주면은 아까 노란 컨테이너에 한 상자에 만 원씩밖에 안 줘요. 그냥 원난이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는 못 보내고 이런 것들을 무인 판매에 나누면 1년에 한 천 상자 정도는 팔아요. 2kg짜리. 그럼 천만 원이잖아요. 만 원씩 해도 한 천만 원 정도를 엄마, 저희 부모님,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립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천 상자 정도 판매를 하면 한 대여섯 상자는 없어집니다. 예. 네,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네, 되게 괜찮은 것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좀 더 변모를 좀 시킬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돈통 여기 있죠. 저희 어머니가 CCTV 달자 그러더라고요. 아, CCTV 달면 감시 판매장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은 항아리를 놔두세요. 그 돈 넘어 못 꺼내가게. 어머니, 요즘은 그 부처님 앞에 시집돈도 이렇게
혼자 가는 세상입니다. 믿어봅시다. 그러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싶어서 가져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적어놓고 이러면 또 안 가져갈 때도 있고 이러죠. 한 천상자에 한 다섯 상자는 평균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맷돌 호박은 제 후배가 갖고 왔는데 이런 호박을 24개를 갖고 왔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걸 앞쪽으로 이렇게 좀 당겼어요. 잘 보이게끔 해놓으니까 마늘 넣어놓고 6개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마늘이라고 다시 그래.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참 묻지 못할 에피소드. 우리 동네에 어르신 감인데 감을 너 그거 하면 무조건 안 된대요. 다 훔쳐간대. 안 될 거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잘 팔리잖아요. 복숭아하고 감을 좀 팔아달래. 자기 집 생산하는 감을 다 팔았습니다. 이틀 만에. 예, 네.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초창기에 이제 초창기 여기서 선별하기 이전에 아주 이래 초라한 이 슬라이트 밑에서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손 씻는 문제 또 시식을 많이 해보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경복궁에 있는 그 판매대를 그 당시에 보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네. 화장실도 있고 판매 여기 사러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예, 이제 자리가 잡혔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추의 주요 성분, 그 다음에 초생재배하는 거. 과거에는 저렇게 써서 관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니면서 초생재배를 풀을 깎고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이런 기계도 다 기술센터에서 빌려주죠, 그죠? 그 다음에 퇴비, 이제 EM 퇴비를 가지고 깻목, 어분, 골분, 혈분 뭐 이런 거를 다 구해갖고 우리 장목반이 만들었어, 교반기에 만들어서 직접 포대에 넣어서 이제 나눠서 공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고 자재도 틈틈이 있으면 친환경 자재도 잘 농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확이 가까우면 농약을 사용 못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것도 여러 가지도 하고 그 다음에 황토영양합제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농약을 최소화 완전히 무농약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방풍 시설도 이렇게 했고 미래의 농업은 이렇게 스마트 농업입니다. 그렇죠? 어제 재방송 나오는 거 9시 20분에 KBS1을 보시면 ICT 농업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다시 나중에 재방송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답이 나올 것 같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박람회 중에 5월 달에 하는 킨텍스에서 하죠. 서울 국제 식품 산업 대전 이렇게 돼 있지 싶습니다. 여기 5월 달에 하는데 보통 5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이렇게 이런 코엑스 사죠. 여기 다 4일간 합니다. 4일간 하는데 예를 들어 1, 2, 3, 4일 이렇게 하면 앞에 2일은 바이어들이 오고 뒤에는 바이어나 일반 관객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3년 이상은 가서 보십시오. 보면 여기서 가깝잖아요. 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 그러면요. 제가 그 흐름 속에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쬐매만 더 노력하면 기존의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우리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활용할 줄 모르잖아. 근데 그런 빅데이터를 네이버에 돼 있고 구글에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매거진에도 나오는 게 이런 게 왜 상품화 기존의 상품화를 시켰는데 왜 이게 포장지가 이런 게 좀 깔끔하게 나왔죠? 요 대추 진액 같은 경우에도 되게 손잡이가 있고 깔끔하게 나왔죠. 이게 뭐냐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그냥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포장지 남 거를 보고 뺏겨서 만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빅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디자인이, 가공품에 대한 디자인이, 대추 그러니까 경산대추 인식이 좋아요. 보험대추도 인식이 좋고 대추 인식은 좋아. 그런데 대추에 대한 가공품에 대한 걸 봅니까? 산뜻한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포장지가 이쁘지 않다. 뭐 새로운 개발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만 디자인은 어느 나라 게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일본 거를 선호하더라. 아시죠? 여러분 동감하시잖아요. 그럼 일본에 일본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과연 동경박람회에 갔을 때 어떤 걸 보고 와야 되나? 그런 게 숙제죠.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읍니다. 모아서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첫째, 모든
진액 부분은 다 우리나라에는 케이스에 넣고 종이박스에, 저분 종이박스에 다 넣습니다. 이거를 먼저 탈피하자. 이거는 우리나라 거지. 일본처럼 좋은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이거 30분 나가고, 이거 되게 저렴하게 만듭니다. 그 돈이 안 비쌉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디자인화 시켰습니다. 실제로 말해요. 기존 제품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요렇게 많이 참여를 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흐름이 어떻게 농산물이 어떻게 바뀌가는지 오시갖고 빈 저 가방 메고 다니면서 넣고 전단지 넣고 관심 있는 거는 또 명함도 찔러 넣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틈틈이 모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신 다음에 1, 2, 3, 4일 중에 언제 오셔야 되죠? 예? 예, 3, 4는 오면 미 터져갖고 공익 모아합니다. 언제 와야 되죠? 아니 며칠? 왜 1일입니까? 왜 1일입니까? 1일 날은 준비한다고 정신없고 2일 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도 돼요? 네? 가도 돼요? 바이오 먹었는데. 오시가 전화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여러모로 될 것이다. 이런 빅데이터 활용이죠. 예. 소비자 감성을 분석하는 셔틀 매트리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활용을 좀 더 깊게 다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포장지 개선하는 게, 자, 이거는 저 대추 선별하는 거고, 자, 포장지 개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 사과대추를 냉장고에 보관한 겁니다. 용기에다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냉장고를 이용하고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더라. 그럼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가 용기에 보관했는데 20일 후에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럼 소비자 층이 넓어질 거고, 그렇죠? 돈은 되겠죠. 예,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포장했습니다. 일반 대출을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줬죠. 예, 깔끔해지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시장님이 선물부터 하더라. 구입해가 도지사님도 선물하시더라. 예, 이게 과거에는 저도 진액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이러니까 육자산업에 상실만 하죠. 예, 다음에 식초. 발효식초입니다. 대추. 발효식초인데 병풍 모양으로 했습니다. 한국의 병풍. 해가 딱 깨어갖고 말아버리면 딱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복숭아도 역시 초창기하고 그 다음에 중 마지막. 다르죠? 네, 이렇게 포장. 자,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갈 때도 사과대추를 이렇게 이렇게 띠를 뚫는 거와 안 뚫는 거와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 다르고 다르죠.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찍으십시오. 예. 다음에 똑같은 칩 용기입니다. 요 용기하고 요 용기는 같습니다. 그쵸? 요 용기와 요 용기는 같은 용기입니다. 스티커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는 투명에 스티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대추 칩. 근데 이렇게 디자인해가 나와서 12월 달에 홍콩에 5천만 원 선정합니다. 수출. 공장 있느냐? 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수출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거 가지고 앉아 산림청에 유망수출 발굴돼 2016년도 작년에 대상 받은 겁니다. 이렇게 대추도 넣고 어떤 거는 1호, 2호, 3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런 매거진. 매거진 또 지금 2호입니다. 2호인데 나중에 3호는 사과대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오시갖고 한 40명 오시가 사과대추 수확하는 체험도 했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근대추 가지고 그 홍삼 액기스 약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드는 그런 수업에서 포장해서 가져가는 그 다음에 아까 도시락 팩을 하나 주고 대추 그 체험을 하는 그걸 좀 국제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화 시켰는데 향후에는 힐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과감하게 해갖고 일본은 수출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어떤 작업부터 먼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에 포장지가 우리 개선되고 할 때마다 이런 지역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앞에 오는 서울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팔아봅니다. 예, 네, 잘 팔립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가 동영식품박람회도 갔다 오고 여기에 동영식품박람회입니다. 이렇게 갔다 오고 이거는 국내 이렇게 부스를 딱 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 아가씨를 이용해서 또 홍보도 하고 사과대추죠. 이런 또 TV 방송도 이렇게 하고 복숭아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입니다. 이건 제주도에 실험하면서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미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또는 인문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대추재배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오늘 강의했는 이야기가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조회를 해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제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계시니까 유튜브에 대추재배라고 치시면 네. 오늘 요 왔다 가는 사람이 보일 테니까 그 복습은 그렇게 하십시오. 뭐 보시라고요? 어디? 제목은? 오케이. 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팬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요리실이 하나 갖춰져 있습니다. 제 농장에 이렇게 갖춰져 있어갖고 이번에도 복숭아 나올 때는 복숭아 수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떡케이크 또 복숭아 떡케이크도 만들어 가져가시고 이거는 양갱 만들고 대추 수확 체험을 해보니까 이 여자분이 말을 안 들어요. 요 한 봉지만 딱 수확을 하시고 요 정도는 남겨놓으시라 그랬거든요. 그래 열선으로 딱 찍어서 가져가는데 아 나는 안 찍어도 된대. 이만큼 나가 따먹어가면서 막